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구 진월 조교사 신민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온라인 계약 정말 나쁘다, 정말 이 학교에 오는 것이 훨씬 낫다, 아 무조건 학교에 가야 돼, 온라인 계약은 좋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계약 그냥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미래 사회에 대한 이런 핵심 영향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 영향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네르바 대학 들어보셨나요? 이런 대학교 처음인 것 같은데 이름이 미네르바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미네르바 대학은요 하버드보다도 합격률이 정말 낮은 학교입니다. 아니 하버드보다 들어가기가 힘들어? 도대체 어떤 대학이야? 캠퍼스는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건데요, 이 미네르바 대학은요 캠퍼스가 전 세계에 걸쳐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학교 캠퍼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공부를 하는 거지? 모두 온라인으로 갑니다. 미네르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배움은 온라인으로 100% 이루어지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 세계에 있는 캠퍼스들을 돌아다니면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버드 대학교보다도 더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미네르바 대학교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발상을 깨죠. 자, 그렇다면 미네르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네르바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또 자기가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들이 매우 우수한데요. 이런 미네르바 대학교의 혁신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교로 뽑히는 미네르바 대학교.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그런 영향을 살펴보면요, 이젠 자기주도적 학습 영향이 필수 영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주도적 학습 영향은 도대체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요? 첫째,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갈 경험이 필요합니다. 영국과 한국, 갑자기 왜 이런 두 가지 옵션을 여러분께 드릴까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본 다큐멘터리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영국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를 할 때 부모님들은 아침만 차려줄 뿐 아무것도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아침에 깨워서 오늘 옷 입을 거 다 골라주고 양말까지 신겨서 덜 깬 아이 없고 아침에 입에다가 밥을 넣어주면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다 해주는데, 영국 학부모들은요 아이가 늦으면요 그대로 지각하게 냅두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스스로 선택하는 아이가 될까,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될까, 아니면 부모님이 대신 키워주는 아이가 될까 하는데, 제 모습만 봐도 영국 아이들보다는 조금 자기주도적 영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어릴 때의 그 학생들을 위한 양육, 즉 집안에서의 양육 모습만 봐도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 영향을 키울 수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집에서 선물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영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갑작스러운 자유를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제가 바로 군대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군대 이야기하니까 흥미진진하시죠? 저는 미군 부대, 즉 카투사를 나왔는데요, 거기를 가보면 해외 유학을 갔다 온 친구와 국내에서만 공부한 친구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런 자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정말 이 발상적의 전환으로 정말 신나게 노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아이들은 정말 자유로운 선택권들을 많이 가진 환경에서 자랐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커리큘럼과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자란 아이들인 거구나를 볼 수 있었는데, 군대에서 이 노는 모습만 봐도 이런 자유로운 영향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능력과 연계가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미래의 속도라는 것을 보면요, 이런 주요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가속화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도 여러 가지 골라야 되는 상황들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데요, 이런 빠르게 변하는 속도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바른 선택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선택의 과정에 놓이게 될 우리의 학생들. 과연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과연 그 친구들에게 특정 문을 가르치면서 들어가라고 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스스로 배우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감명 있게 영화를 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옥토버 스카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옥토버 스카이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탄강촌 아이들이 로켓을 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탄강촌에 있는 미국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자란 주인공이요. 부모님은 이 아이가 탄강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주인공은 학생일 때부터 로켓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 무모한 도전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친구들이 로켓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너희 그냥 이제 탄광에서 지내면 되지. 왜 로켓을 만드냐?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요. 정말 끊임없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하는 능력들을 길러주셨어요. 예를 들면 피드백을 준다든지 책을 준다든지 이런 성장의 기회들을 계속 줬는데, 결국 이 친구들이 로켓을 실제로 만든 걸 성공을 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중화인 과학 전람회에서 대상을 타게 돼서 이 친구들이 탄강을 벗어나서 모두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인공은요, 꿈의 직업이죠. 항공 우주 개발을 꿈꾸는 그런 친구들의 꿈의 직업인 나사에 취직을 해서 로켓 개발 센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친구들에게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갈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꿈을 꾸지 않고 그나마 그냥 여기서 이제 꿈을 접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기회와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주변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로켓을 만들었던 그런 아이들도 성장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셋째, 실패를 가치 있게 여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실패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실패를 했을 때 모두들 응원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했었어야지라고 질책을 하면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많은 실패들이 있었죠. 이 포스트잇 아마도 아실 건데요. 이 포스트잇은 실제로 실패한 케이스였습니다. 접착제인데 왜 이렇게 잘 떨어져? 여러분이 생각하는 접착제, 잘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포스트잇은 너무나도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잇, 지금 가장 많이 쓰인 도구 중에 하나죠. 이런 과정 속에서의 발상의 전환을 만든 것은요, 실패를 응원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스페이스X인데요.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지만 계속된 도전이 있었죠. 이런 실패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주는 것, 그런 경험을 맛본다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도 불끈불끈 솟아날 것만 같습니다. 넷째, 아이들에게 동기를 심어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장면은 저희 반 아이들입니다. 네, 엄밀히 말하자면 2017년에 제가 맡은 첫 제자들인데요. 저는 대구에 있는 가장 작은 시골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면 나는 할수 없어요. 우린 시골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라고 했었는데, 특히 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은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을 어떻게 하면 지도하면 좋을까? 아무런 방법을 써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매우 슬펐는데요. 이칸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용을 하고 실제로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2년간 지도를 했는데, 지금 아이들 표정 한번 볼까요? 되게 밝아지고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죠. 결국 다큐멘터리까지 출연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뭐든지 할수 있다, 이런 마음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진정성 있는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 와중에서는요, 바로 이 트러스트, 신뢰가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단계를 보면요, 타인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 자기 자신에 의한 도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 또 과제 수행이 완전히 발달되어 내면화, 자동화가 이루어진 게 단계, 그러면서 다시 ZPD, 그러니까 이제 근접 발달 영역으로 회귀하는 단계, 이런 인지 발달 단계를 있는데요. 자,
이 말이 너무 어려워 하는데, ZPD,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비유를 하자면요. 바로 지금 그림에서 제가 표시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다면 그 단계를 이어주는 그 비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비계가 바로 부모님의 믿음, 관심,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장면이죠? 네. 부모님이 아이에게 낚시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태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라. 당장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로 주는 것은 아이에게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단기간에 성과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뭔가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만들어가고 스스로 학습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당황하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긴장하고 어려워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응원과 묵묵한 지지, 그리고 신뢰를 보여준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거기서 보는 성취감,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 있는 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길러보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은요, 부모님, 그리고 교사, 학생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